진짜 바람 풍겨주죠. 실화냐 이거?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 좀 썰어줄래?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이 둘은 뭘 해도 행복한 신혼입니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조금 들어 보이시는데 13살 밖에 차이 안 나요. 오늘 요리의 주인들이 도착했는데요. 야 친구들이랑 선물 왔네. 우리 이거 선물 너무 이쁘세요. 아, 오늘 왜 아주 저렇게 이쁘세요? 근데 그런데 은수 씨에게 따뜻하다 못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정호 씨 친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고3 담임이었습니다. 아 그럼 정호 씨가 제자신 거예요? 네. 스승과 제자에서 13살 연상녀나 커플이 된 부부의 조금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0년 전, 경상도에서 서울로 전학 온 정호 씨는 국어 선생님 은수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은수 쌤 결혼한 건 알고 좋아하냐? 뭐? 진짜? 너 그러면은 쌤 애도 있는 거 모르겠네? 뭐래, 뻥까지 마. 아이, 새끼 진짜야. 쌤 나랑 같은 아파트 산다고. 시방 가다 봤다고, 주말에. 그러다 고3 담임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 생각 좀 해봤어? 네. 대학에 맞춰가는 것보다 원하는 과에 맞춰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힘든 고3 시절 선생님을 많이 의지했는데요. 계속 저랑 상담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고맙긴. 이게 선생님 할 일인데. 아 시원하다. 얼른 먹어.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저인데요? 같이 말고 알아? 진짜 부럽다 시장이. 네? 뭐라고요? 저희 남편 괜찮은 거죠? 네 일단 지금 갈게요.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안 나 가봐둘 것 같아. 네?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랑 같이 가요. 같이 병원에 갔는데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이미 돌아가셨다고 더라고요. 은수가 엄청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답장도 없었고 한 8통? 그때 처음으로 답장 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7년째 이어졌습니다. 야야! 아, 네. 어, 삼촌! 정우야, 네가 여기 어쩐 일로? 내가 알려줬어, 엄마. 지아야, 왜 자꾸 삼촌 보는 그래? 뭐 어때? 나 삼촌 보고 싶단 말이야. 그치. 나도 우리 지아 보고 싶었다? 아, 지아야, 삼촌이 음료 사올까? 아니야, 내가 사올게. 저 그렇게 싫으세요? 누가 싫대? 아, 그럼 저 좀 봐주세요. 저 남자로 나쁘지 않잖아요.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이러는 거 너네 어머님이 아셔? 우리만 좋다면 어머님이 허락해 주신대? 어? 우리만 좋다면? 우리만 좋다면? 거봐 거봐, 선생님도 저 마음에 있으면서. 어? 지아 왔다. 지아야! 삼촌! 아, 고생했어. 오늘 머리가 다 따지. 아 진짜 엄청 멀어. 그러다 딸에게까지 자라는 정호 씨를 보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어머니 이러시는 거 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아 됐고 장난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요. 부정도 해보고. 정호가 다 큰애 아빠 노릇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할게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은수가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냥 짐 싸고 은수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어요. 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어머니보다 은수가 더 좋아요 지금. 친정집에서 지아가 오기로 한 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아는 오지 않고 심지어 연락도 안 됩니다. 밤길이 걱정돼 마중 나온 은수 씨. 혹시나 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엄마, 혹시 지아 데려갔어? 아, 왜 그래놓고 말을 안 해 나한테. 아니 됐어, 지금 데리러 갈게. 아니야, 지아 곧 시험이거든. 아 됐어, 그만 데리러 갈게. 끊어. 어 정훈 씨, 어 엄마네 집에 데려갔대. 어 알았어,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 이따 연락할게. 엄마, 지아는 자 은수야. 지아는 내가 내 딸같이 잘 키울 테니까 너는 환상하고 즐겁게 잘 살아. 그것이 여러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아가 눈치 보인다더라. 시어머니 계속 온다며? 어떻게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엄마가 좋은 오피스텔 떼서 지아 넣어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도 하고도 넣어줬어. 아, 나 지아 없이 못 살아. 내가 지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지아가 있어야 행복해 엄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지아를 그렇게 생각을 하니 니네 엄마 좀 생각 좀 해봐라 거기다가. 아이고 참. 지아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니. 아이고.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18년 전 대학생이던 은수 씨는 같은 과 선배인 지아 아빠를 남몰래 짝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아 아빠는 그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이유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좋아하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가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아 엄마가 지아를 낳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도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배를 보면은 안쓰럽고 안타깝고 제가 육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매일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아하고도 가까워지고 선배하고도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진 세 사람은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번 고마워. 고맙긴요. 지아야, 미끄럼틀 탈까? 응? 미끄럼틀 타자. 우와, 우와, 우! 한다. 우! 지아가 더 탈까? 들었어요? 엄마래요. 그게 그렇게 좋아? 오묘하게 좋은데? 몰라. 이제 지아가 날 엄마로 한 이상 책임져.
혹시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래, 속인 거 미안해. 근데 당신은 지아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도 안 돼? 그렇긴 지아밖에 안 보이지. 응? 나 같으면 그냥 안중에도 없지. 지아 보러 가. 누군가 지아랑 같이 지내. 정우씨! 정우씨!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등 돌린 적 없었던 부부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할머니를 어려워하는 지아인데 이곳을 왜 찾은 걸까요? 이거 어째 여기 올 생각을 다 했노? 혹시 엄마 저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어른들 일에. 저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 엄마 진짜 아니에요. 네 아가 뭐라 하나? 제 친아빠랑 엄마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오늘 야가 뭔 일을. 저 그 집에서 나올 거니까 외할머니가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신다 하셨어요. 야가 오늘 뭐 할까노? 응? 야,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대. 그러고 야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혼자 나간다 소리고 말이 되는 소리가. 할머니가 할 수 있게 다 지원해 주신다 그러셔서 나갈 거니까 저희 엄마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친딸 아니니까 저 때문에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집에 가가 있거라. 할머니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님. 아휴, 니도 참 팔자도 참말로 기구하다 야야. 어찌 이런 팔자를 타고나가고 이래 여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노? 한 번만요. 제가 금방 나갈 테니까 지아의 진심이 안쓰러워 정어 어머니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은수 씨가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왔어? 언제 왔어? 얼마 안 됐어.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정적이 흐르는데요. 자기야, 나 잠깐 얘기 좀 해. 지아 얘기 솔직하게 못한 거 미안해. 근데 지아는 나한테 친딸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 못한 거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지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지아 없이는 못 살아. 지아도 나 없으면 못 살고. 지아는 완전 내 소중한 딸이야. 근데 당신도 나한테 너무 소중해. 난 당신 없어도 못 살아. 나는 당신이 내게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 지아만큼 나는 당신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 자기. 그 말할 때 그렇게 힘들었어? 아니, 그 말하려고 일주일이나 걸린 거야? 줄 알았잖아. 미안해, 마음 고생시켜서. 은수가 저한테 표현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만 맨날 은수한테 사랑해 사랑해 좋다 좋다 말했는데 은수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좋다고 말해주니까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지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우 아빠가 불쌍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만 괴롭히니까 저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우 씨가 더 불쌍했던 거죠. 화창한 어느 봄날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보. 아이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 아들이 너무 힘들어. 여보. 여기서 둘째 낳을 수 있겠어? 엄마. 어? 왜 이래? 아유 그만해 앉아. 엄마 나한테 왜 저리고? 전보다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들. 매일이 행복하다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편견을 온몸으로 부딪혀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조금 더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